안녕하세요. 저는 부다페스트에서 사는 대학교 상학강사인 구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이미 몇 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공부한 한국은 신비로운 나라였어요. 한국은 번갈아서 매우 무겁고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큰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에서 한 뮤직 비디오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의미가 이 문화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완고한 대중음악을 통해서 문화의 다른 양사들에 그리워 들어갔어요. 한국어는 아름답고 뜻깊은 언어인 것 같아서 조만간 배워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언어학습 경험도 있고 배우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에티쇼도 찾았어요. 한국 바리에티쇼들은 너무 웃겨요. 다양한 종류의 쇼가 있어요. 개념과 환경에 따라 모두 성격이 달라요. 그것들 중에 몇 개는 전국 모든 연령 층에서 인기가 많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밖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쇼들은 모두 예외 없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만들어졌어요. 이 쇼들이 사람들에게 초석하지 않으면서 웃음과 기쁨을 제공해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점을 존중해요. 헝가리 바리에티 쇼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저희는 똑같은 구성 방식이 없어요. 지난 몇 년간 여기도 비슷한 쇼들이 있지만 한국 쇼들만큼 재밌는 것은 없어요. 네, 게다가 바리에티 쇼들은 시청자의 흥미를 편집 논평에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에게 매우 도움이 돼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 자막을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자막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읽는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밖에서 촬영하는 쇼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여러 곳을 소개해줘요. 쇼들은 항상 아주 즐겁고 또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